오늘은 제가 교토 여행을 하면서 묵었던 숙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교토에서도 손꼽히는 호텔 오쿠라 호텔입니다. 무려 1888년에 설립된 그야말로 근본 있는 호텔 중에 하나인데요. 교토의 호텔 오쿠라. 그럼 한번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교토 시청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아주 아늑한 공간이 있고요. 또 복도 아주 좋습니다. 카펫 깔려 있어가지고 걷는 기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을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키 받고요. 문 앞에 찍으시면 문이 열리는데, 자, 따라라라람. 야, 먼저 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야, 복도 같은 게 나오죠. 이곳에서 일단은 신발 벗으시고 방으로 들어갈 준비하시면 되는데,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잠깐 보시면 이 공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또 열어보면 여기에 이제 옷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옷걸이 상당히 많지요. 아주 많이 걸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옷을 많이 걸수 있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파자마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샤워하고 나오신 다음에 파자마 입으시고, 또 밑에 슬리퍼 제공됩니다. 슬리퍼 신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옷장 맞은편 이 공간도 궁금합니다. 과연 이 공간은 뭘지. 자, 먼저 불좀 켜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화장실인데요. 아, 화장실. 와, 넓다. 아, 넓습니다. 웬만한 방 크기가 부럽지 않은 화장실인데요. 여기, 아, 거울 보세요. 아주 통유리 크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꾸미기 좋고요. 이제 여기서 세면대에서 이제 물. 또 항상 호텔 가면 우리가 수압 체크해야 되거든요. 아, 물 빵빵합니다. 따뜻한 물 아주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 수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필요하시면 더 달라고 하시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어메니티가 있죠. 호텔 어메니티 보는 재미 있거든요. 근데 이거 라메르라고 써 있는데, 그 라메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름이 라메르인 걸로. 어쨌든 샴푸와 뭐 컨디셔너, 바디 샴푸 제공돼 있고, 여기 욕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욕제가 또 따로 제공됩니다. 야, 이것도 쓰시면 참 좋겠고, 그 이외에 다양한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답게 헤어드라이기 파나소닉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머리에 아주 이쁘게 말리시면 되고요. 뭐 변기는 당연히 비데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욕조가 있어요. 욕조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행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 받아놓고 입욕제 풀고 그날의 피로를 푸시면 되는데, 일단 수압이 또 중요합니다. 과연 물이 잘 나옵니다.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고요.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아주 잘 나오니까 여기서 꼭 피로 푸시길 바라겠고, 그 맞은편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샤워를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샤워 부스가 있는데, 굉장히 공간이 뭐 협소하지만 그래도 아늑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이고, 샤워기 또 수압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됩니다. 언제나 호텔에서는 중요한 게 수압인데, 여기 물이 진짜 셉니다. 몸이 막 따가울 정도로 수압이 셌으니까 수압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방을 봐야겠죠. 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방문을 엽니다. 따라라라라. 야, 교토 명승지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뷰인데요. 여기 또 이제 공간이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복도에서부터 방까지 이어지는 그 공간, 예, 상당히 넓고 아주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고, 먼저 침대 봐야죠. 우리는 두 명을 예약했지만 항상 따로 자. 왜? 편하게 자야 되니까. 싱글 침대 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침대가 또 굉장히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 여행하면은 또 잠은 제대로 자야 되거든요. 제대로 잘수 있는 침대가 바로 이 호텔 오쿠라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원하시면 더블베드로 바꾸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침대를 또 한번 누워봐야 돼. 한번 눌러봐야죠. 일단은 쿠션도 놓여져 있고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는 베개가 쿠션뿐만 아니라 두 개나 있어. 저는 좀 베개를 높게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제공돼 있다는 거는 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또 이불 걷어내고 이렇게 매트리스, 아, 푹신합니다. 예, 푹신푹신하게 잘수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항상 늦잠 잤습니다. 여러분도 이 침대에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는 전등이 놓여져 있는데, 아쉽게도 불은 좀 약해요. 그리고 여기 멀티탭, 돼지코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돼지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탁상시계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침대 옆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방 불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랍이 있는데, 여기 뭔가 서랍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라고 생각했는데, 어우,
여기가 어딥니까? 교토 아닙니까?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이 있고, 불교만 있으면 섭섭하잖아요. 예, 신학 성경도 제공이 돼 있는데, 일본어로 된 성경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경험했고, 우리 크리스찬이시면 성경 읽으시면 되고, 또 불교 신자시면 불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이제 TV가 놓여져 있는데요. TV도 마음껏 보셔도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탁자들 또 서랍 한번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먼저 왼쪽에 보시면, 컵들하고 이제 개인 금고가 놓여져 있습니다. 현금은 여기다 두시면 마음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니 냉장고 있네요. 예, 여기 냉장고 보시면 오른쪽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료인데 이거 드시지 마세요. 돈 내야 됩니다. 앞에 편의점에서 따로 사오세요. 그리고 그 옆에 공간 보시면 캐리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워낙 넓어서 캐리어 펼쳐도 남아.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책상과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우리 여성분들 화장 준비하셔도 되고 짐 같은 거 올려두시고 그날의 여행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정말 좋고요. 그리고 호텔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제공되니까 안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에 소파랑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 앉아가지고 또 맥주 한잔 마시면 또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또 호텔 센스 보세요. 예, 생수 두 개는 뭐 당연한 건데, 종이 접기. 너무 귀엽죠? 근데 이 공간이 너무나 특별한 이유는 여기서 바라보는 교토 시내. 야, 이거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이것만 봐도 교토 다본 거야. 너무 좋아요. 그 정도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풍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가 바로 교토야. 여기만 그냥 보셔도 교토 다본 거예요. 교토에 유명하다는 명승고지가 이곳에 한눈에 펼쳐지는 곳인데, 제가 한번 가까이서 보면 이거 아시죠? 이거 교토에서 항상 맛들이 할때 여기다 불 붙여가지고 뭐 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는 교토에서 유명한 그 헤이안 진궁. 여기도 가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호텔에서도 볼수 있고, 또 여기는 이제 교토에는 워낙 절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부처님 앉아 계신 곳이 료생칸돈인데, 부처님 앉아 계십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곳이고, 그리고 우리 많이 가시는 기요미지테라 가는 길 여기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뷰 하나는 끝내주죠. 그리고 교토의 강물 카모가와, 예, 카모강도 여기서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야경이, 교토의 야경은 사실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단아함 속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정말 이쁘거든요. 호텔에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눈 뜨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교토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시작 너무나 기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쿠라 호텔 오시면 꼭이 뷰를 감상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꼭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텔 오쿠라는 교토시청 바로 옆에 있고요. 교토시청도 역사가 깊은 곳이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교토시청역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의 그 상점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구경하기도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호강, 여기 또 밤에 오시면 운치 있거든요. 그야말로 로맨틱한 강이거든요. 여기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앞에 또 음식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 하나만큼은 정말 좋은 곳이 바로 이 호텔 오쿠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토에 가신다면 역사 깊은 호텔 오쿠라에서 여행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용섭입니다. 여기는 일본 교토 카와라마 지역에 있는 호텔 레이솔입니다. 제가 교토에 있는 동안 머물러 봤는데 한번 소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성수기 때는 보통 1박에 한 10만 원 정도 하고 비성수기 때는 그보다 저렴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고급스러운 호텔은 아니고 약간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묵을 방인데요. 2인실로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전형적인 일본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방이 굉장히 작거든요. 2인실인데도 마치 1인실에 머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침실인데 보기에도 좁죠. 일단은 사람이 걸을 만한 길이 너무 좁아요. 뭐 TV 있고 테이블하고 의자도 있고 이제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곳인데 정말 작습니다. 다만 여기가 그래도 나은 점은
여기 창문이 있어요. 창문을 여시면 나름 시티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창문도 막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시티뷰를 맛볼 수 있는 게 여기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호텔에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전등 같은 것도 나름 귀엽게 있고, 여기 시계도 있고, 보시면 컵하고 뭐 메뉴판 있고, 밑에 뭐 드라이어랑 충전기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쓰지도 않았네요. 헤어드라이기 있으니까 머리 말리시면 되고요. 맨 밑에는 이제 파자마가 있습니다. 저는 파자마 안 입어봤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뭐 쓰레기통 있고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뭐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냉장고인 줄 알았는데 어우 제가 뜯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공기청정기예요. 일본 호텔에는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네요. 그리고 이제 미니 냉장고, 여기서 이제 시원하게 음료수 넣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도 뭐 짐 놓을 수 있는 공간, 물 두 개 기본 제공되고,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뭐 침대는 2인 침대니까 크기가 뭐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쿠션하고 베개가 있는데 일단은 뭐 푹신푹신하고요. 당연히 호텔 침대가 뭐 푹신푹신하지만 안 되고, 여기 이제 베개가 있고 뒤에 뭐 목바지가 있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점이 침대 옆에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조금 그랬고, 이거는 이제 불 스위치 이런 식으로 침대 옆에서 끄고 켤 수 있는데, 아 침대 옆에 그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는 참 아쉬웠습니다. 이게 원래 충전하면서 핸드폰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어요. 다만 여기에만 콘센트가 하나인 거지 여기 테이블 쪽에는 콘센트가 많습니다. 여기 커피 포트를 치우시면 뒤에 콘센트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시면 이제 말차가 있어요. 예, 따뜻하게 드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도 조금 비좁습니다. 다만 욕조가 있어서 뭐 뜨뜻하게 몸 녹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이거 어메니티 또 선물 보따리 있지 않습니까? 센스 있어요. 일단은 뭐 수건 같은 건 이제 딱 이런 식으로 기본 제공되고요. 모자라시면 뭐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고, 아 욕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토 여행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여기서 몸을 충분히 녹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무조건 있고, 또 샤워기, 수압 아 좋습니다. 예, 잘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메니티, 이거 포장을 너무 센스있게 해줘가지고 이거 푸는 맛이 있습니다. 물론 안에 들어있는 제공품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 뭐 면도기 있고 뭐 칫솔, 빗 뭐 등등 치약해서 등등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그래도 여기가 조금 센스가 있다고 느껴진 거는, 욕조가 있잖아요. 욕조에 풀 수 있는 그 베스 파우더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목욕하지 말고 이거 풀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목욕하세요. 방 안에 온도 조절은 이 조절기가 있어서 편하게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묵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인실인데 제가 묵어 보니까 방이 확실히 너무 작아요. 저 테이블하고 의자가 솔직히 굳이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캐리어를 펼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근데 여기 호텔이 그나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교토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접근성은 좋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뭐 유명하다고 하는 거리도 나름 가깝기 때문에 이 호텔에서 머물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여행가서 뭐 넓은 방 쓸 필요 있습니까? 그냥 잠만 뭐 편하게 자면 되지. 여기 근처에 이제 가와라마치 역이 있고요. 또 이렇게 둘러보시면 여기 쇼핑가 쫙 있기 때문에 정말 교토를 한 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근처에 강이 있습니다. 여기 또 밤 산책 나왔을 때 이 강 딱 바라보면은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 받으실 수 있고, 또 식당가가 근처에 있는데 이 식당가가 굉장히 독특해요. 길이 되게 좁은데 양옆으로 식당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거 많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교토에 여행 가신다면 호텔 레이솔 저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오사카 니폰바시역에 있는 호텔 온야도 논노입니다. 제가 오사카 여행 갈 때마다 묵는 곳인데 여기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따로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또 입구에는 어메니티가 놓여져 있어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고요. 1층 로비인데 다다미로 깔려져 있어서 이거를 맨발로 밟는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진짜 깔끔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까지 한번 가볼 건데요. 엘리베이터 버튼 여기 누르셔야 되는데 그냥 누르면 또 안 되죠. 이거 촌스러운 겁니다. 카드키 누르신 다음에
여기 눌러야 되는데, 이 그래가지고 나갈 때마다 항상 카드키를 들고 다니셔야 돼요. 카드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못 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방도 못 열겠지만. 온야도 논노는 1층부터 12층까지 있는데 2층에는 천연 온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목욕탕인데 여기서 몸 녹이시면 굉장히 좋고, 뭐 슬리퍼 관에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묵은 방은 4층인데 자 그럼 빨리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바닥을 걸을 때마다 다다미 그 느낌이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란. 온야도 논노가 좋은 점이 방과 이 샤워실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문으로 닫아가지고 약간 별도의 공간처럼 마련된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옷걸이 그리고 잠옷 제공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옷을 거시면 되는데 이 숙박하는 만큼 수건하고 이걸 다 준비해 줍니다. 바구니 너무 이쁘죠? 목욕탕 갈 때 들고 가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잠옷 같은 거 이거 이제 입고 다니시면 되는데, 옷걸이도 있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방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을 따로 닫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묵을 방인데 2인실이거든요.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캐리어가 만약에 두 개라면 캐리어 피기에 조금 좁은 공간이고, 여기에 수건 거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쇼파인데 이거는 사실 조금 푹신푹신하진 않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뭐 맥주 한잔하기 좋은 곳이고, 테이블도 굉장히 조그맣죠. 그리고 냉장고에는 뭐 드링크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기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거 에어컨 리모컨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에어컨 리모컨이 다 1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도 키는데 문제는 없겠지요. 그리고 텔레비전. 아 텔레비전, 일본 가면 심야 텔레비 꼭 봐야 됩니다. 심야 텔레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뭐 메모 같은 거나 뭐 일정 정리 여기서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컵이나 커피포트 이런 게 간단하게 들어있네요. 좋습니다. 여기 이제 침대 두 개가 있고요. 앞에 이제 창문이 있는데 여기 호텔은 사실상 뭐 바깥을 볼 일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닫아 놓으시면 돼요. 문을 열어도 앞에 전망 절대 뭐 볼 것도 없고요. 위에 천장 뭐 나름 높게 돼 있어서 쾌적하게 묵으실 수 있을 겁니다. 침대 같은 경우는 뭐 매트리스가 푹신푹신합니다. 예, 뭐 당연하게 호텔 침대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계, 이거 알람도 되는 시계고요. 그리고 침대 옆에 콘센트가 있어요. 또 이제 불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누워서 편안하게 불 끄고 킬 수 있고, 충전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침대마다 콘센트가 있어서 옆에 싸울 일 없어요. 이쪽 침대 옆에도 콘센트가 이렇게 마련돼 있죠. 콘센트가 진짜 많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도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콘센트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할 때는 침대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직접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여행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 눕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예, 침대는 푹신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세면대인데 화장실하고 별도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양치 같은 거나 세수 같은 거는 이쪽에서 해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누도 있고 물, 아 잘 나오죠. 깨끗하게 나오는데 여기 수돗물 특이하게 써있는 걸 읽어보면 자기활성수를 쓴답니다. 자기활성수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거 버튼은 여기 이제 열고 닫을 수 있고, 안에 뭔가 들어있는데 이거 설마 선물일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예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헤어드라이기입니다. 머리도 여기서 편안하게 거울 보시면서 말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이제 냉장고 스위치가 따로 있는데 여기도 컵이 있네요. 냉장고 스위치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냥 켜두시면 되고, 밑에 조그만한 미니 냉장고 있는데요. 여기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드링크, 물 두 개랑 음료수 두 개 제공돼 있으니까 이거는 차 같아요.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나름 맛있었고요. 물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음료수 사오시면 여기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맥주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도 들어가 볼 건데 화장실도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화장실하고 샤워실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 불 켤 수 있고 뭐 환풍기, 강약 버튼 조절할 수 있는 곳이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변기가 눈에 놓여져 있죠. 여기 보시면 비대로 되어 있는데 이 변기, 뭐 변기는 좋죠. 뭐 변기가 나쁠 리는 없겠고, 위에다가 뭐 짐 같은 거 두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비상용이라고 하는데 물 안 내려가면 이거 써서 내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비데 보시면 일본어로 써 있지만 그 위에 한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비데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맞은편에 보면은 여기가 샤워실인데 사실 샤워실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샤워실이 조금 비좁은 편인데요. 그래도 뭐 샤워하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샴푸랑 컨디셔너 그리고 바디 샴푸 다 제공돼 있고, 이거 수압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호텔 가면 수압부터 체크하는데, 수압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은 잘 나옵니다. 예, 샤워 너무 쾌적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을 제대로 못 봤으니까 이번에 방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성수기 때는 한 20만 원 정도 하고, 비성수기 때는 1박에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2인실 기준으로. 근데 방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솔직히 캐리어를 피면은 진짜 비좁은 공간입니다. 그래도 침대 자체가 뭐두 개나 있으니까 자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방 하나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온야도 논노만의 또 특별함을 맛보러 가야겠죠. 1층 레스토랑에 가시면 저녁에 이렇게 소바를 공짜로 줍니다. 이거 근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정도의 맛은 됩니다. 어차피 공짜니까 뭐 부담 없이 한 그릇씩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공짜인 만큼 맛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가시면 이렇게 자판기가 있어서 뭐 목이 마르시다면 음료수 뽑아 먹으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근처 마트 가가지고 음료수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비싸요. 자판기는 조금 비싸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맞은편 보면 흡연실이 따로 있어요. 1번은 밖에서 피는 게 아니고 안에서 피시면 되고, 또 여기 2층에는 목욕탕 있잖아요. 천연 온천이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는데, 남녀 따로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옷 빨개 벗고 들어가는 그냥 우리 목욕탕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욕하고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아이스크림. 또 이거 공짜입니다. 아이스크림 드시면은, 그날의 피로가 아주 싹 가십니다. 예, 바로 그냥 골아 떨어지실 거예요. 어쨌든 2층에 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시설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야도논노 근처에는 식당도 많고, 편의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뭐 이것저것 사실 수 있고요. 또 도톤보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위치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사카 니폰바시에 있는 온야도 논노였습니다. 모두 오사카 여행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영섭입니다. 여기는 오사카 신사이바시에 있는 그랜드 호텔 오사카입니다. 제가 여행하는 동안 여기 묵었는데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 10월 개장한 나름 아주 따끈따끈한 곳으로 시설이 깨끗한 편에 속하는 호텔입니다. 보통 성수기 때는 한 1박에 10만 원, 비성수기 때는 그보다 저렴하고요. 입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강렬한 사무라이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예, 사진 찍으시고요. 입구에 또 어메니티 간단하게 챙길 수 있고, 여기가 사실 그랜드 호텔이라고 하지만 호텔과 비즈니스 호텔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개인 PC 뭐 간단하게 뭐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옆에 보시면 커피 머신이나 뜨거운 물 받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 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세탁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코인 세탁을 할수 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서 빨래도 편안하게 할수 있고요. 또 자판기 옆에 자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얼음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료를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나밖에 없고요. 한번 객실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자체가 그렇게 뭐 고급스러운 맛은 없지만, 그래도 뭐 여행하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묵은 방은 2인실인데요. 여기는 2인실 중에서도 큰 방에 속합니다. 원래 2인실은 이거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쾌적하게 여행하고 싶다면 2인실 큰 방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쾌적했어요, 저는. 일단은 뭐 내부 보시면 이게 확실히 일본 호텔은 좀 작은데, 여기는 방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안타까운 점은 여기 창문 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바로 옆에 도톤보리라서 밤에 막술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새끼 있고, 막 노래 부르는 새끼 있고,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닫으시면 돼요. 창문은 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침대는 하나하나 놓여져 있고, 가운데 이제 뭐 스위치랑 콘센트가 있는데, 아, 이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누워서 충전하면서 핸드폰을 만질 수가 없어. 대신 콘센트는 여기저기 되게 많이 있습니다. 테이블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벽 쪽에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창문 열기가 힘드니까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니 냉장고, 여기다가 음료수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드시면 되고요. 위에 또 열어보면 뭐 컵이랑 티 같은 것도 있고, 또 커피 포트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에도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센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또 에어컨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이 한자로 써있지만 뭐 이용하는데 무리는 없지요. 에어컨 잘 나왔고. 아쉬운 게 있다면 옷걸이가 4개밖에 없고, 옷을 걸 때가 좀 애매해요. 이건 옷 걸기 너무 힘들었어요. 대신
넓기 때문에 캐리어를 펼쳐도 아주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쪽에도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슬리퍼도 있고 여기 이제 방향제 이것도 뿌리시면 되고. 이거 약간 선물 보따리 느낌 나죠?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뭐가 있겠습니까? 헤어드라이기입니다. 머리 잘 바르시기 바라겠고, 여기 잠옷이 기본 제공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안 입었습니다. 예, 그냥 뭐 조금 까끌까끌하기도 하고 그냥 굳이 입을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화장실도 봐야겠죠. 여기가 이제 화장실 환풍기를 항상 끄지 마시고요. 또 입구에는 이거 알죠? 예, 문에 붙이면 청소해 주시고 뭐 방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문 쪽에도 콘센트가 두 개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편하게 충전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나름 넓게 잘 빠졌습니다. 일본의 뭐 전형적인 화장실이긴 한데 욕조가 있어서 하루에 여행 마치고 몸 뜨뜻하게 여기서 녹이실 수 있고요. 뭐 샴푸랑 컨디셔너, 바디 샴푸 기본 제공되고, 보시면은 샤워를 하실 때는 이게 문을 꼭 닫아야 된대요. 그 수증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런 거는 좀 사실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화장실이 나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수건도 많고. 여기 보시면 세면대 또 수압 체크해야죠. 수압 뭐 나쁘지 않고요. 샤워기 수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셉니다. 예, 몸 지질 수 있겠네요. 자, 방을 한번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넓은 게 장점이에요, 이 방은. 캐리어가 두 개까지 있어도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식도 나름 아기자기하게 해놨고, 침대 같은 경우는 뭐 푹신푹신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호텔 침대가 편하지 않으면 그건 침대가 아닌 거예요. 베개나 매트리스 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불도 뭐 두툼해가지고 따뜻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트윈 베드라서 또 각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랜드 호텔 오사카의 주변은 사실 뭐 식당도 많아요. 근데 유흥업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밤에 술집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해요. 다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치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대 장점이 도톤보리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진짜 가깝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우리 또 도톤보리 이렇게 산책하는 그 기분, 저녁 먹고 잠들기 전에 여기 산책하면은 기분 정말 좋습니다. 어차피 호텔이 바로 앞이니까 그렇게 부담되지도 않고 여유 있게 오사카의 그 밤 공기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사카 그랜드 호텔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한 번쯤은 묵어볼 만한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